침수됐던 드론은 잘 작동했다. 메모리 카드도 이상 없었다. 사고로 인해 무산됐지만 원래 그날의 테마는 진천 농다리 부근에 있는 벚꽃 포인트 소개 겸 캠핑 박치에 대한 정찰이었다. 이때는 몰랐다. 바람이 유독 심하다는 것을, 저수지에 드론이 추락하리라는 것을. 그저 오랜만에 라이딩에 즐거울 따름이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농다리 진입로에 위치한 둘레길로 군데군데 넓은 데크와 좁은 데크가 공존해 있다. 필요에 따라 장소를 고르면 될 것 같다. 넓은 곳은 지휘소 텐트도 여러 대 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좌우측에 있는 데크길을 따라 등산하면 뭔가 나오리라는 기대감이 있다.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다. 다른 곳이랑 연결도 안 된다. 그래서일까? 여러 번 오면서 사람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고라니를 위한 데크길이라는 게 정설. 은밀하게 짱박히고 싶다면 추천. 사실 이날의 사고는 저수지 추락만이 아니었다. 1차 비행 후 복귀시키던 중 흐렸던 하늘이 갑자기 밝아지며 나는 꼬맹이를 시선에서 놓쳤고, 설상가상으로 뒤편 식당에 있던 분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오시며 비켜달라고 해서 드론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하게 조작했고, 그 결과 나뭇가지에 걸렸다. 그래도 꼬맹이는 용케 추락하지 않고 버텼다. 기계는 잘못이 없다. 사람이 문제일 뿐. 보드블럭이 깔린 1주차장을 지나면 파쇄석이 깔린 4주차장이 나온다. 과거엔 여기서 캠핑하는 인류가 많았다. 지금은 금지됐다. 잘했다. 곡물 가장자리에는 갈대섬인 티티카카가 있다. 이런 지형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싶지만 너무 오픈된 지형이다. 실패다. 두 번째 박제 포인트, 인공폭포. 여름에는 가끔 인공폭포가 활성화되는데 이때 폭포 위에서 하룻밤을 보낸다면 이런 느낌일 텐데 레벨이 부족하다. 좀 더 노력해야겠다. 폭포 위에는 농암정이 있고 그 너머에는 많은 곡물이 있다. 징검다리를 징검징검 건너면 전망대로 가는 길이 나오고 메타세케이어가 심어져 있다.
그리고 가짜 암석으로 위장된 건물이 있었다. 인공폭포 기계실이 아닐까 싶은데 비밀기지의 5대 요건을 충족시키는 훌륭한 건축물이었다. 등산로를 오르다 보면 갈림길이 나오는데 초평호를 보며 걸을 수 있는 나무 데크길이 나오고 계속 등산로를 따라갈 수도 있다. 산기슭에는 파란색 망태기들이 있다. 낙엽이 잔뜩 담겨 있는데 용도를 알 수 없었다. 미스테리한 일이었다. 정상이라는 표시는 없지만 가장 높은 곳까지 오면 쉼터와 표지판이 있다. 지붕은 좋지만 너무 개방적이어서 비박하기에는 부적합한 지형이다. 일단 하늘다리 방면으로 내려가 본다. 석탄마을 X는 뭐지? 나중에 한번 가서 확인해야겠다. 내 생각에는 보물을 묻은 장소 같다. 하산하다 보면 초평호가 보이고 은밀한 공간이 나온다.
농다리 방면에서 출발하는 수변 데크길이 끝난 뒤 비포장 산길을 돌파해야 나오는 장소여서 이곳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듯 싶다. 다음 캠핑 장소이기도 하다. 절벽에 가려진 은둔자의 박쥐. 대형 텐트보다는 비비셋 같은 비박 스타일이 적합할 듯 싶다. 식사는 비아식으로 간단하게 한 끼만, 잠시만 머물기 좋은 장소. 하늘다리. 지자체마다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앞다투어 이러한 하늘다리나 케이블카를 건설하고 있는데 특별한 건 없다. 솔직히 하늘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국물 위에 건설된 거기 때문에 국물다리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 슬슬 돌아갈 시간이다. 까마귀도 그걸 알고 가라고 말한다. 이때 집에 갔어야 했다. 참고로 진천 농다리 수변 데크길에는 다람쥐가 정말 많다. 다람쥐를 보고 싶거나 사진을 찍고 싶은 사람들은 참고하기 바란다. 야외 음악당. 고대로부터 건프사들이 목숨을 걸고 혈투를 벌이기도 했고 때로는 시인들이 노래했다. 이때 집에 갔어야 했다. 거센 강풍의 마지막 경고. 이때 집에 갔어야 했다. 눈앞에는 쉐보레 자동차가 있었고 바닥에도 그게 있었다. 미스테리한 일이었다. 계획했던 촬영을 모두 마치고 복귀하려던 순간 기왕 나온 김에 인근에 있는 초평 저수지까지 이동해서 벚꽃섬을 촬영하는 게 어떨까 싶었다. 일주일쯤 있으면 벚꽃이 필 예정인데 미리 소개하는 것도 괜찮다 싶었다. 나의 성실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꼬맹이의 최후였다.